이게 뭐야 이게. 치우고 있었어요. 아, 저거 씻어야지 저거를. 아유. 어? 그럴 수 있지. 그럴 수 있지. 그럼 뭐해. 좀 치우라고. 버리고 버리고. 응. 아, 너무 예쁘다. 너무너무 이쁜 막내딸. 어렸을 땐 이뻤죠. 와서 이제 엄마라고 앵기면서. 이뻤죠. 막내라서 글쎄 그래도 언니하고는 조금 틀렸던 것 같아요. 못 안고 일어서시는구나. 못 앉지. 심하다. 어? 뭐가 심해? 심하지. 이게 뭐냐 이게. 어? 아, 엄마 눈에 이제 저런 게 보이니까 막 내가 치워주고 싶어서. 아, 물티슈로 좀 닦어. 심하다, 심각하다, 심각해. 물티슈를 한 번씩 닦아주면 저렇게까지는 안 되거든? 아, 거기 말고, 거기 말고. 거기는 안 되는데. 참아, 거기 넘어도 안 돼. 이게 정리해고 사는 거, 이게? 거기는 안 써서 그래. 야, 안 써도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. 쓰레기 좀 버리고. 그 쓰레기 없어. 야, 이게 버릴 게 태산이거든? 안 된다고 얘기한 거는 자기도 안 괜찮다는 걸 아는 거야. 아니까. 아는 거지. 나오는 게 한숨이야. 한숨밖에 안 나왔어요. 그냥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구나. 일은? 일은? 응? 일은? 회사는? 아르바이트 하는 건 모르시나? 응. 때려쳤지. 때려쳤어? 응? 때려쳤지. 왜? 그냥 지금 편리점에. 그 갖고 생활이 돼? 되지. 안 되지. 되지? 적자잖아. 여기 있잖아. 그대로 온 것 같아. 계속 상담하고 치료해야지. 시간이 애매하니까. 그거는 네가 노력을 해야지. 네가 우울해갖고 그러면 보경이가 그거 보면은 쟤 스트레스 받아, 쟤도. 쟤 앞에서는 티 안 내지. 그거는 너도 모르게 티가 나는 거야. 그치, 엄마 맞아. 말이 맞아요. 애들은 엄마 감정을 가장 잘 느끼는 데잖아. 맞아. 엄마. 그럼 보경이가 아는 거야, 응? 우리 엄마 상태 안 좋다는 거. 저봐. 엄마 걱정하듯이 보잖아. 응? 선생님 말씀 듣고 좀 치료 좀 해라. 응. 아들 위해서 뭔들 못하겠어. 응? 너 네 삶 포기하고 보경이 난다 그랬잖아. 엄마 아직도 가끔 한 번씩 후회돼. 저게 현실이야. 그래도 난다 그래서 결혼식도 시켜주고 다 했는데. 응, 잘 살으라고. 애 책임감 있게 키우라고. 응? 어깨 무거우라고. 나이는 어려도 어른이 되라고. 만약에 그때 3년 전으로 돌린다 그러면, 그때로 돌린다 그러면, 그때는. 네, 그게. 우리 딸 안쓰러워가지고. 좀 잘 살길 바랬는데 이렇게 사니까 좀 답답한. 아. 아이고. 아 진짜 나도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방송을 떠나서 제일 속상해하신 것 같아 여태까지. 아 너무 속상. 난 미치겠어 진짜. 아유 다미 씨 그러면 더욱 더 집안 청소를 좀 해야지. 야 미치겠다 진짜. 아니 아침 또 뭐 했다고 또 누워. 응? 어디 아파요? 근데 이게
아무튼 아 오늘은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아요. 왜냐면 속상해.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. 근데 도대체 어디부터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싶은 생각 드니까 아 너무 속상하네. 너무 속상해서 왜 저러고 살까. 너무 이쁜 나이인데 왜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이. 난 지금까지 중에 너무 속상했어. 지금까지 아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 거 있지. 그러니까 나는 엄마가 얼마나 답답하실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이제 좋아져야 돼. 그렇잖아요. 그렇죠? 늦지 않았으니까 고칠 수 있어요. 아이를 위해서라도 달라져야지. 예쁘게 살아야지. 예쁜 얼굴이고 예쁘게 생긴 22살인데. 그래서 달라졌으면 좋겠어. 달라져야 돼. 엄마가 나 때문에 온 게 여러 번 되다 보니까 내가 너무 불효자인 것도 알고 나가서라도 그래도 좀 잘 살았어야 되는데. 너는 보경이 잘났다고 생각해? 후회 안 해? 지금은 잘 크고 있으니까. 유일한 저의 편이 되어주니까 그때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.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좀 이제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. 노력해야지. 그런 마음 계속 있으면. 그럼 이제 잘 시켜야지 보경이 병 안 나게. 아, 50%는 아니래도 조금이라도 좀 변해보자. 어? 조금씩. 조금이라도 좀 달라지자. 응. 한 걸음씩 한 걸음씩. 빨리 치워. 애 옷 정리 좀 하고. 자, 움직여. 그래, 같이 지금부터. Right now. 하다 보면 돼. 애 여름옷, 겨울옷 구분도 안 해놨지, 너. 이거 버릴 거 따로 담아. 버릴 거. 이거 버려? 응. 왜? 이 옷도 이제 작지? 추억이 많은데. 버려야 정리가 돼. 나중에 담이 너가 저런 건지 못 볼 거야. 깔끔한 거 맛보고. 아 진짜 엄마들은 진짜 똑딱똑딱 진짜 잘 치우시죠. 희한하지. 진짜. 처음부터 잘했을 리는 없었잖아. 진짜. 엄보경이 엄청 좋아하겠네. 우리 보경이. 와. 어우. 야. 새 거네, 거의. 야. 보경이 깼어? 왜 깼어? 너무 더웠지? 엄마가 보일러 너무 틀어놨어. 그렇지? 와. 보경이 좋아하는 거 봐. 자기 장난감 이렇게 많은지 몰랐을걸? 그러니까 애들도 깔끔. 보니까 나한테 이런 게 있었나? 그렇잖아요. TV 안 보여줘도 된다니. 새로운 장난감 생긴 것 같은 기분일 거야. 너 쇼핑하러 왔어?